안녕하세요. 저 황용입니다. 파라님들 덕분에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첫 미니 앨범 가을 그리움으로 한터 차트에서 골든벨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생애 첫 앨범인데도 불구하고 초동 판매량을 무려 50만 8,300장이나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상을 통해서 제 노래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전해져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큰 상을 발판 삼아서 더욱 깊이 있는 가수, 진심을 다해서 노래하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는 13일과 1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콘서트를 진행하는 가수 황용님 소식입니다. 자, 이번 드레스 코드는요, 우리 공주와 왕자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멋진 의상 준비해 주시고요. 자, 우리 황용씨 한터 차트 골든벨 수상이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해서 좀 걱정은 했는데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마 인천과 부산 콘서트를 남겨두고요. 아마 극적인 상황을 위해서 지금 영상을 공개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때 그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적입니다. 형님 초동 구매는 몇 장으로 끝났을까요? 바로 50만 8,300장입니다. 제가 알려드렸죠? 우리 음반사에서는 51만 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1,700장이 부족한 58만 3,000장. 이거는요, 트로트 가수 중에서 첫 번째 미니 앨범이 50만 장을 돌파한 네 번째입니다. 홍명웅, 김호중, 영탁, 그리고 우리 황용님이 됩니다. 그리고 50만 장 넘어선 아티스트로는요, 다섯 번째가 됩니다. 김호중, 임영웅, 영탁, 이찬원, 그리고 황용님입니다. 아마도 미스터트롯2와 불타는 트롯맨에서는 이거를 넘기조차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즐거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황용 미니앨범 한터 차트 초동 판매 50만 8,300장 공식 기록. 진우야, 너 이거 몰랐지? 지금 쫄리지 않니? 그리고 너 몇 장 샀어? 한 장도 안 샀어? 아이고, 그래, 그러면은 형이 서대문경찰서에서 상 줄게. 벌금상. 좀만 기다려. 자, 황용훈 MBM 불타는 트롯맨 경연에 참여하며 매 경연 때마다 마스터들의 칭찬과 함께 매해 1위 순위를 유지하며 우승을 앞뒀습니다. 이후 결승 무대에서 프로그램을 자진하차한 뒤 지난 10월 28일 첫 번째 미니앨범 가을 그리움을 발표하며 복귀 선언을 진행했습니다. 가수 황용이 발매한 미니앨범 가을 그리움이 지난 5일 저녁 공식적으로 초동 판매 50만 8,300장을 넘어서며 한터 차트 주간 차트에서 BTS 전국의 앨범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와 함께 50만 초동 판매를 넘어서며 한터 차트 골든벨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황용 미니앨범이 지난 5일 기준으로 초동 판매 50만 8,000장을 넘어섰는데 첫날에는 초동 구매 29만 2,996장을 돌파하며 엄청난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8만 289장, 셋째 날에는 11만 216장, 넷째 날에는 185장, 다섯째 날에는 22,526장, 여섯째 날에는 2,055장, 마지막 날에는 33장을 넘어서며 총 누적 판매량 50만 8,300장이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가수 황용은 김호중, 임영웅, 영탁, 이찬원에 이어서 50만 장 초동 판매를 이룩한 다섯 번째 가수로 등극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진호 삼행시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황용님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응원하겠습니다. 호호호, 벌금이나 받고 너 하는 주작이나 해. 내가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우리 황용님 노래 원더키에서 많은 조회수 증가 스밍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자, 정면 아래로 한번 맞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면 뒤쪽도 한번 맞으세요. 네. 셋.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분위기 좀 오른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셨어요. 네. 너무 의자리 올라가지 마시고요. 네, 슬프셔서. 네, 보여주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가까운 데부터요. 하나. 둘. 네, 셋. 네, 고맙습니다. 한 개 이쪽으로 오셨어요? 네, 오른쪽으로 오셨어요? 네, 오셨어요.
웃었는데 행복해 보여야 돼. 시간 들어가요. 네. 또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할 거예요. 10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잔치 가보시다. 자, 정면 아래로 한번 맞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면 뒤쪽도 한번 맞으세요. 네, 셋.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부대기 좀 오른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셨어요. 네. 너무 의자리 올라가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숨으셔서. 네, 보여주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까운 데 붙어요. 하나, 둘, 네, 셋. 네, 고맙습니다. 상대님 쪽으로도 오셨어요. 네, 오늘 쪽으로도 오셨어요. 네, 오셨어요. 어휴, 그거 웃었네. 행복해 봐야 돼. 시간 들어가요. 네. 아, 또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할 거예요. 아, 그 말씀 주셔서 웃었네. 아, 미안해.